자, 이 역시 어제 이야기가 막 나온 건데 피파 캠프 할 때 맞아요. 아따뜻한님 제보예요 제보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예. 자 이거는 좀 우리가 진위와 여러 가지를 좀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핸더슨이랑 토트넘 얘기가 있었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냥 좀 아 그래 형철이의 생각이 중요하니까 예. 이렇게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리버풀 팬들 입장에서 굉장히 좀 짜증이 나는 어떤 그 상황이거든요. 이게 좀 뭐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 영상을 통해서 다뤄야 되는 거는 첫 번째 정말 핸더슨이 역제를 한 것인가? 당연히 진위 여부를 먼저 네, 따져야 봐야 되고 두 번째는 핸더슨 재계약이 일단 지금 계속 미뤄지고 있는 건 맞는데 과연 팀을 떠날 가능성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진짜로 건지. 어느 정도인가? 왜냐면 그 사이에 또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정보들도 있기 때문에 좋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일단 이 진위 여부를 먼저 봐야 되는데 사실 요즘에 핸더슨의 근황을 먼저 체크를 해볼게요. 요즘에 이제 리버풀 팬분들 사이에서도 저도 그렇고 2018년 재계약 이후에 핸더슨이 인터뷰 내용을 남겼던 게 다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첫 계약을 맺었을 때가 어제 같은데 첫 계약이면은 그때죠. 그 스튜어트 다우닝도 리버풀에 오고 그 리버풀의 4황 시절 맞아요. 찰리 아담 있고 그 잉글랜드 앤디 캐롤까지 맞아요. 그래서 그 달근 전설이야. 달근 씨가 잉글랜드 선수를 워낙 좋아해서 특히 잉글랜드 북부 선수를 좋아해. 네, 그때만 해도 핸더슨은 저도 개인적으로 나가도 그렇게 뭐라 하지 않았을 선수 같아요. 그때는 그렇게 나가도, 잘하지도 않았어. 네, 나가도 아유 얜 나갔어야지 그래, 하고 나가. 누구나 그렇게 생각 이렇게 될 거라고 난 상상만 했어요.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때를 얘기했는데 그때가 어제 같은데 그 사이에 여러 일들이 있었다. 그래도 안필드보다 내가 축구를 하고 싶은 곳은 없다. 오랫도록 이 구단의 일원이라 자랑스럽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인터뷰로 바로 챔피언스 리그와 리그를 차례로 우승하면서 근본 주장다운 모습을 그대로 네. 보여줬죠.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선수가 떠나고 싶어 한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는 떠날 수 있다고 하니까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다행스럽게 최근에 리버풀 소식통인 폴 고스트나 딘 존스는 그동안 재계약 문제가 아직 심각한 일까지는 아니다라고 언급을 해왔어요. 우리가 이 타이틀이 때문에 와 진짜 핸더슨이 나가나 했지만 그래도 아직은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그리고 협상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선수 측에서 입장을 먼저 밝혔을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 얘기를 두 번째로 했고 세 번째는 둘 다 이번 여름에 핸더슨이 바로 떠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공통적으로 전했기 때문에 지금 흘러가는 분위기가 처음에 공개를 했을 때만큼 진짜 바로 나가려나? 아니면 진짜 재계약이 이대로 그냥 완전 100% 무산이 된 건가? 라고 보기에는 심각성이 조금은 덜해진 듯한 느낌은 들어요. 나는 처음 얘기 나왔을 때도 이게 그거죠. 그러니까 나는 좀 뭐라 그래야 될까? 이 작금의 상황이 굉장히 불편하고 도대체 왜 FSG는 예전 제라드 때처럼 또 이런 짓을 하려고 하느냐에 대한 짜증과 걱정이 있는 거지. 실제로 이런 일들은 왜냐면 이건 핸더슨 어떤 주장이잖아. 그럼요. 이게 쉽게 이루어지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근데 아무래도 팬들은 좀 더 민감하게 당연하지. 반응할 수밖에 없죠. 이게 이유는 두 가지인데 제라드를 보낸 설레가 있기 때문에 노려져 올리거든 이러면 그래서 혹시 또 그때처럼 또 그러는 거 아니야? 왜냐면 한 번 한 사람 두 번 세 번도 합니다. 그렇죠. 그게 일단 좀 염려가 됐고 두 번째는 팀을 위해 헌신한 선수가 그만큼의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달갑게 볼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주장이 이만큼 했는데 왜 이걸 안 챙겨주고 안 그래. 봐주고 구단은 뭐 하고 있냐 누구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건 지금 팬들이 뭔가 얘기를 해야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팬들은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 핸더슨은 지금 새 시즌 준비 한창인데 인스타를 보면 유로를 마치고 지금 아직 그 휴가 3주 3주 휴가 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 훈련장에서 훈련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 그 기사를 보니까 스페인의 알시리 마요르카. 아, 마요르카. 예. 네. 예전에 이제 에투가 있었었잖아. 그렇죠. 그 지역이 이제 휴가지인지는 여기 휴양지 맞을 걸? 나 그때 덕연이가 여기 휴양지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 덕연이 형이 스페인 휴양지는 다 마스터하고 계시니까. 그래. 네. 뭐 엄청 놀고 댕겼나 봐. 그걸 위해서 스페인에 가는 거겠죠. 맞아요. 그래서 이 마요르카에서 훈련을 무난한 자식이 아주 노는 걸 좋아하시고. 음탕하기가 이를 데가 없습니다. 음탕하다. 자식 말이죠. 음탕하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주 아마 다음 주란다. 이제 다음에 이제 보게 되면은 독이 아마 쭉 빠지지 않을까. 네. 좀 빼야지. 그런 생각이 들고 알시리 마요르카에서 계속 훈련을 하고 있었어요. 진짜 근육 그대로 그냥 이렇게 딱 드러날 정도로 운동 열심히 했는데 아마 쉬면서 몸을 완전히 놓지 않고 좀 어느 정도의 이 바디 컨디션을 유지하자라는 생각으로 하는 게 그렇죠. 아닐까. 새 시즌 준비를 그만큼 집중하고 있는 거죠. 맞아. 진짜 약간 멋있다라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어요. 그럼 그 가끔 그 왜 공부를 계속해야 되는 어떤 직군도 있고 일을 계속해야 되는 직군도 있잖아요. 휴가지 가서도 그런 거 있거든.
갔다가 돌아왔을 때 루틴이 완전 깨지는 거에 대해서 되게 불편한 감정을 많이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게 심해요. 그래서 나는 뭐 많은 분들이 왜 휴가를 안 가냐고 그러지만 나는 오히려 휴가를 가는 건 좋아. 가면 재밌지. 갔다 왔을 때 이 현실로 돌아올 때 되게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느껴. 내 몸도 그때대로 아닌 것 같고 좀 잠자는 패턴도 달라지고 이러잖아. 그게 싫어서 어느 정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분 운동하는 경우도 있고 공부하는 사람들도 가서 어느 정도로 좀 이거를 최소 한두 시간 정도라도 유지하는 그렇죠. 사람들이 있어요. 리듬 때문에. 리듬 때문에. 저는 이제 좀 다른 이유로 오히려 휴가 기간 동안 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학교 때 선생님이 얘기해 주신 게 하나 있어요. 학생의 성패는 방학 때 결정된다. 남들이 쉴 때, 남들이 가만히 있을 때 오히려 그동안 내가 계속 뛰어야지 그렇지. 남들보다 비교 우위에 설 수 있다라고 선생님이 얘기해 주신 게 아직도 제 뇌에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그래. 쉬는 동안에도 계속 일을 하고 남들보다 무조건 우위를 점해야 된다는 어떤 정신력을 가지는 거 이게 그렇지. 되게 중요한 생각 마냥 하는 게 아니라 감 유지 그렇죠? 그래야 돌아왔을 때 빠르게 올라올 수 있으니까 난 이건 좋다고 봅니다. 저도 그래서 핸더슨의 이런 행동과 모습이 되게 멋있다. 역시 근본 참 대단한 주장이다. 대단한 주장감이야. 네. 진짜 좋은 선수야. 오래 보고 싶다는 말을 다시 한번 들었고 근데 이제 그 얘기가 있었습니다. 핸더슨이 토트넘에 역제를 했다. 그래. 네. 그 제보를 받고 바로 이제 달려갔죠. 뭔 일이야 하고 딱 찾아봤는데 만약에 이제 토트넘에 가게 된다면 당연히 기존 미드필드진의 경쟁력을 완전 뒤집을 겁니다. 그럼요. 왜냐면 시소코가 있었던 자리를 핸더슨이 됐잖아요. 그럼 이제 아예 달라지거든 얘기가. 호이비에르 장점 발휘하기엔 진짜 탁월한 아주 거예요. 좋죠. 네. 그래서 호이비에르가 딱 여기서 0.5단계 정도만 좀 더 조금 더 공격에 집중될 수 있는 네. 아예 공격에 집중하는 건 아니지만 공수를 다 오갈 수 있는 어떤 그렇지. 자유로운 활동 반경이 나오면 더 잘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 가지 상호 보완이 될 만한 선수 네. 조합이니까 핸더도 그렇고.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일단 게다가 리더가 또 합류하는 거기 때문에 누누가 새로 감독으로 부임해서 이 정도의 리더감이 온다? 그러면 팀의 어떤 봉합에도 굉장히 좋을 수 있는 능력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봐나 앤더슨은 아주 좋은 선수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스날에서 도전을 해야지. 아스날도 관심 있다는 얘기가 계속 있어요. 네, 그냥 네. 아스날이 일방적인 관심을 보여주는지도 몰라요. 관심을 가질 수 있잖아. 그럼요. 좀 좋아하면 안 되냐? 그냥 그래! 이거처럼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는 게 그 사람에게는 불편한 일일 수 있잖아요. 그 누구였죠? 나 되게 내가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보는 게임 방송 BJ분이 그분 그 랄로 아니야? 랄로. 맞아요. 그 너무 정확한 표현이 아닌가. 네. 아다스러운 표현이었습니다. 아다가 공감하는 표현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그 원문을 보면 리버풀 에코의 그 기사 제목이 있습니다. 조던 앤더슨이 토트넘 아스포의 이적 의사를 밝혔다. 이거 진짜 역제했다는 내용이거든요. 네. 제목은 그래요. 내용을 잘 봐야 돼 이런 건. 그 제목 아래에 회색 글자로 부제목이 있죠. 부제목의 내용이 갑자기 내용이 달라집니다. 네. 토트넘 출신 이영표 선수 있었을 당시에 그 되게 앳된 외모로 유망주가 그때 기억 다 하실 거예요. 뛰었던 오하라. 오하라입니다. 제이미 네. 오하라. 예, 제이미 오하라가 보기에 핸더슨은 토트넘의 가장 이상적인 타겟이다. 제목과 내용 부제목이 완전 달라. 누가 하면 이거 뭐 이를 이게 비슷하게 되려면 내가 오하라 땡땡 하고 내가 알고 있는 최측근에 의하면 핸더슨이 토트넘 쪽에 본인이 움직이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정도 나와야지. 그죠. 근데 제목 부제목보다 약간 이상하잖아요. 내용을 보죠. 내용도 오하라가 이제 토크스포츠에 얘기한 내용을 인용한 기사예요. 이게 리버풀 에코에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은 그를 토트넘에서 볼 수 있다면 좋을 거다 핸더슨. 그리고 하지만 토트넘은 그런 선수를 구할 수 없다. 아직 토트넘이 그 정도의 레벨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가 핸더슨이 리버풀을 떠난다면 아마 파리스 생제르맹 정도의 팀을 골라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초반에 얘기하지 않았지만 지금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저 이것도 낚는 거 아니냐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제목에도 표기를 하겠지만 네. 이게 낚시성이야. 맞아요. 네. 이건 제가 볼 때 리버풀 에코의 약간 진짜 낚시성이야. 이게 그리고 우리가 그 피파 캠프를 할 때 워낙 제보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무신할 수 없기 때문에 네, 한번 얘기를 하는 건데 네, 만든 거긴 한데 이건 솔직히 얘기하겠습니다. 이거 없는 얘기예요. 이거 없는 무에서 유를 찾는 거예요. 이거를 뭐 이런 식으로 뽑는 건 뭐 저는 뭐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예, 뭐 이걸로 사람 죽이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근데 이런 건 어쨌든 낚시성 기사니까 이런 거 걸러 들으셔야 된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결국 이런 어떤 얘기를 하면서 정말 핸더슨이 혹시 타 팀에 갈까? 타 같은 리그에 타 팀에 갈까? 이런 건 가능성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얘기했지만 되게 신뢰가 깊고 어떤 충성도가 있었던 사람이 배신을 당했을 때 세게 큰 데미지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웬만하면 나는 리그 내에서 선택을 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 그 문제는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리버풀이 재계약 협상을 할 때 그런 점을 이용해서 우위를 가지려고 하는 거 이런 게 꼴뱅이 싫은 거지. 그럼요. 우리 아끼는 주장한테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잘 맞춰줘야 되는데 너 어차피 뭐 안 나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적당하게 맞추자. 이 그림이 상상이 되잖아. 그럼 짜증이 나는 거지. 선수도 속상하죠. 배신감이 들고. 맞아. 그러면 당연히 이제 나가야겠다는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얘기는 듣기만 해도
빡빡 쳐. 싫죠. 그거 안 되는 이유고. 핸더슨이 정말 팀을 떠날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일단 기다려보자는 입장이에요. 바로 떠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정말 다행스럽게도. 그리고 시간 여유가 있는 동안에 핸더슨이 좋은 폼을 보여서 다시 주전급 선수라는 거를 당연하다시피 보여주고 보드진이 축구 경기를 보면은 핸더슨 재계약해야 되는구나라고 바로 느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 경기를 본다면. 왜냐면 경기를 본다면 그 정도의 미드필드를 또 다른 영입으로 대체할 수 있는 잘. 이게 오히려 더 힘든 일이거든요. 그리고 이 정도 되는 선수를 어릴 때부터 키우는 게 아니고 새로 데리려고 그러지 돈이 두 배, 세 배 들어. 그렇죠. 그리고 그 선수가 핸더슨만큼의 어떤 충성심을 가지고 있는지도 그치. 의문이 생기기 때문에 보드진이 아직 여유가 그래도 없는 건 아니니까 계약 기간 2년 남았으니까 있는 동안 상식적인 판단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 생각만 좀 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낚시예요, 여러분. 네.